네, 우리 활동 안내 수업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앞단에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이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 느낌에 대한 거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지난주에 세 가지 책을 소개를 했을 겁니다. 세 가지 책을 소개하면서 그것들은 목차만 받고 책한 권에 더 표지를 보여주면서 이건 아마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라고 살짝 설명한, 그리고 1강 때 우리 부교재로 설명한 책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지겹게 다 보지는 않지만 책의 내용을 조금 보면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게 우리 보통 인간의 5대 감각이라 그래서 미촉, 후청시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가정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매번 미촉, 후청시라는 거가 입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그림이 너무 직관적으로 잘 보여서 제가 구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맛을 느끼는 거, 미각, 만져서 느끼는 거, 촉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듣는 거, 청각, 보는 거, 시각. 이렇게 인간이 5가지 큰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감각적인 걸 가지고 조금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에는 주로 가장 우리 이제 건축 공간에 많이 작용하는 게 100%는 아니지만 많이 작용하는 게 시각일 겁니다. 그래서 시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거하고 같이 이전에 제가 그 참고 자료로 올렸던 애트모스피어에 있는 디자인을 위한 이 요소하고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더 터치, 머물고 싶은 디자인에 있는 목차에 우리의 앞에 5가지 감각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7가지 요소의 제목은 그때 혹시 참고 자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을 위한 7가지 요소의 첫 번째 스타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스케일과 비율이 있었고 3번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빛, 5번 색채, 6번 질감, 7번 소리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앞에서 봤던 우리 다시 자 이렇게 미촉 후청 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면 빛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색채, 질감, 소리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죠? 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더 터치라는 머물고 싶은 디자인에서는 요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여기 라이트 빛, 요건 같네요. 그다음에 네이처, 우리 자연, 그다음에 재료성, 색채, 커뮤니티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미촉 후청시 요런 거 가지고 연결을 좀 지어 보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네, 그렇죠. 빛하고 색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보시기 전에 시각에 대한 거 한번 제가 더 짚고 갈게요. 빛이나 색깔이나, 그렇죠? 빛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는 5개의 감각 중에 시각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질감, 텍스처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지는 거, 촉감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네, 그렇죠. 듣는 거, 청각이라는 감각하고 관련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서는 시각이 가장 조금 많이 뭐라 그럴까 느껴지는 게 있어서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더 터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2강, 3강에서는 주로 이 동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공간을 느껴봤죠. 이건 조금 부담감 없이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제 그 글자, 활자로 되어 있는 거를 보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좀 딱딱한 책이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건 딱딱한 책은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 요번 시간에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쉬워요. 지난번 시간에 참고자료를 했던 거와는 달리 그림을 제가 많이 설명할 거니까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볼때 여러분 어떻게 책을 보시나요? 저는 일단 제목을 사실 먼저 보죠. 그 다음에 목차도 먼저 봅니다. 제목, 목차. 그리고 가끔 뭐 지은이가 누군지 이런 것도 보는데 이 소개글 같은 것도 봅니다. 도입부에 뭐라고 썼는지, 도입부의 책들을 보면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뭔지,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뭔지, 거꾸로 내가 배워야 될게 뭔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인트로덕션, 우리 도입부에 있는 소개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지금 핀터레스트하고, 그렇죠. 핀터레스트하고 뭔가 이 마크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인스타그램하고 핀터레스트죠. 핀터레스트 한번 꼭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시각화된 자료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런 인스타와 핀터레스트 때문에 굉장히 더 이런 인테리어나 건축적 매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예쁜 사진이 나오는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디자인이나 어떤 경험을 사진 하나로만 평가한다는 게 편협하죠. 약간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킨다? 그래서 저도 이번 과제가 사진 한 컷으로 여러분의 느낌을 설명해 달라는 거가 이 과제예요. 오늘, 저희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그래서 편협하기는 하지만, 그런 식의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죠. 좋은 디자인이란 시각적으로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이 강조되고 있지만 인간의 모든 감각과 이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과제 낼 때도 인간의 감각과 연결되어 줄수 있게 우리 요소들을 2개 이상씩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책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쇼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손을 뻗어서 만지고 싶은 재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앞에 있는 그 현재 있는 더 터치의 소개글 도입부를 다 그냥 적은 건데 여러분이 책을 사지 않을 거니까 제가 그걸 다 넣은 거고요. 제가 특별히 별색 처리한 거 위주로 아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원 있죠? 정원의 향기. 이 감각도 사람한테 감동을 줄수 있죠. 그런 느낌을 줄수 있고. 물방울 소리요. 소리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도 계속 보고자 하는 게이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감각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건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뭐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 공감하는 거죠. 경험, 어떤 경험하고 느낌, 공간에서의 느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공간에 대한 공간감, 공간에 대한 감각을 강조하는 거죠. 이거를 상상하는 느낌인 거다. 경험과 느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측하는 것도 있고, 과거의 나의 경험을 추억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과거건 미래건 현재건 내가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가지고 공간으로 연결하는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써져 있고, 저도 이거에 공감해서 우리 같이 봐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애트모스피어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용어죠,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쓰기가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보는 분위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은 우리가 날씨를 느낄 때처럼 모든 감각을 통해 다가온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현상으로는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이야기죠. 인간 중심의 건축 디자인을 앞에서 읽어봤던 빛, 자연, 물질성, 색, 커뮤니티, 공동체 이렇게 다섯 가지 본질적 분류로 나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뭔가 봐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각을 주장하는 거죠. 섬세하게 만들고 풍부한 경험을 하게 만드는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게이 책의 이야기고, 저희는 이제 이 책에 있는 요 구성을 가지고 책 내용도 좀 보면서 다른 사례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빛이죠, 빛.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빛은 시각적 감각만을 뜻하지 않는다. 다양한 빛이 있죠. 빛의 종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햇빛, 태양에 의한 거죠. 그 외에 또 인공에 대한 조명들도 있잖아요. 조명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나온 겁니다. 열린 창을 쏟아져 오는 빛.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빛이 그냥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시각일 수도 있지만 따스함이 피부를 감싼다 해서 촉각적인 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빛은 공간을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래서 이런 청담동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반투명 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지금 볼 건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청담정, 아그네스트의 청담정에 요 반투명 물질, 그러니까 물성을 가진, 반투명 물성을 가진 이 공간을 보시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반투명입니다. 그리고 이 안은 네,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물성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비어있는 듯한 한 보이드한 느낌을 주고, 얘는 또 굉장히 꽉찬 솔리드한 느낌을 주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진한 콘크리트 또는 벽돌로 막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돌아가는 계단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주겠죠. 그런데 이 외피를 그럼 완전히 열린 유리로 한다. 그럼 직접적으로 서로 시선도 보이지만 프라이빗한 것도 다 깨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불투명한 유리들이 약간 빛을 확산,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게 퍼져나가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빛을 훨씬 더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실 때 혹시 재료를 바꿔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빨간 벽돌이었다. 아니면 전부 아주 밝은 유리였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막혀있는 듯한 벽이었으면 오히려 이 계단은 뚫려있는 듯한 철제. 아니면 유리에 나무판 있는 그런 계단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재료를 선택할 때, 공간을 디자인할 때,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내가 느낄 때, 사실은 철제 계단 같은 거를 하면 소리가 띵띵띵띵 나는 거 싫어서 위에 나무판으로도 하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카사바티오에 대한 내용도 엄청 많은데 요거는 지금 가우디라는 네, 대표적인 스페인 건축가가 지은 건데요. 여기도 이런 우리는 이제 악화유리라고도 하는 뿌연 유리 이거의 특징은 앞에서 청담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확산돼서 빛도 들어오고 물체도 뿌옇게 보여서 몽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런 느낌이 쓰이는 거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은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죠. 이런 거를 비둠을 계속 광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스페인에 있는 가우데 성당인데 이 성당에도 요런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창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가봤었는데 해가 지는 저기 노을까지는 아니고요. 해가 질 무렵에 여기 유리로 들어오는 빛들이 유리 색에 의해서 노을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들. 그래서 요게 빛이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이게 동쪽에 해가 뜰 때와 서쪽에 해가 질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게좀 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어디 쇼핑몰인데 요새는 쇼핑몰들도 잘 짓습니다. 천창이에요, 천창. 천창인데 천창을 그냥 투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평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요 굴곡을 줬잖아요. 그리고 요 프레임들도 그러니까 굴곡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네모보다는 이렇게 각이 있는 걸로 잘라서 만드는 게 공사하기 쉽습니다. 이게 각이 바뀌고 굴곡적이기 때문에 빛의 느낌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것도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 걸 거예요. 마곡 아니 마곡이라나 저쪽 송파 지나서 그 어디쯤에 있으니까 이런 공간 같은 데는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연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죠. 빛 떨어지는 소리, 바람, 감촉, 땅에 올라오는 냄새, 기후, 생명, 뭐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하죠. 구체적인 경험, 자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 내용 중에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을 느끼는 거를 공간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뚫린 나무벽돌요. 이거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죠. 아까 우리 유리, 불투명 유리, 아쿠아 유리 같은 거는 바람은 들어오지 않고 빛이 이렇게 뿌옇게 확산되는 건데 얘는 바람이 들어옵니다. 언젠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잔잔한 바람의 흐름이 사람의 감성을 움직여요. 뭐 미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를 냅니다. 소리도 들어올 수 있고 빛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바람도 들어옵니다. 이 자연의 인입이라는 게 그런 바람, 공기의 움직임, 공기의 느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그장 누벨이라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어요. 장 누벨이라는 현대 건축가가 파리에 지은 박물관인데 아마 녹색을 추구하는 생태 박물관 같은 거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녹색이 쫙 나와 있는데 요 수평 루버가 움직이면서 차양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야기가 조금 길어져서 지금은 못할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물이고요. 요렇게 이 전시관 같은 갤러리입니다. 근데 요렇게 공간이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서 독특한 공간감을 자아내고 있고요. 이 주변이 전부 이렇게 이 파리에 번잡한 대도시에 숨쉴 수 있는 녹색 공간을 만드는 게 아마 이 건물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를 계속하고 바깥에도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 공간들 사이사이에도 바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 누벨의 그런 공간들을 멀리 가서 만나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한남동에 리움이라는 박물관이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앞에서 봤던 그 파리에 있는 요런 것들하고 같은 디자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제가 가보면 보통 여기에 이렇게 뭔가 장식품이 조형물이 쫙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조형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조형물을 보지만 그 순간순간에 여기서는 자연이 느껴집니다. 바깥에 보이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어떤 조형물이 감상의 대상이 되는지 바깥에 있는 자연이 감상의 대상이 되는지 그게 참 실제로 가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가면서 이것도 바지지만 요 자연 창밖에 있는 자연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리드미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얘는 그게 더 다이나믹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한번 여기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전시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서 서 있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자, 칼라에 대한 거를 좀할 건데요. 칼라는 색만 하면은 페인트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건축가한테 칼라는 어떻게 보면 재료에 대한 질감과 또 뭐였다? 네, 맞아요. 그 공법, 가공법이었다. 그래서 가공법에 대한 설명도 다음 시간에 조금 해줄 건데 그 단순 색에 대한 거하고 일반 이제 뭐 회화하시는 분의 색과 건축가의 색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물질성의 확장. 이게 좀이 번역본이어서 어려운데 제가 말한 재료, 그 다음에 가공법,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 적고 있고요.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구리 만든 동판 지붕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동판이 최초 색에서 20년 뒤에는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오래된 동판으로 만든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색깔이 이런 색이죠. 이런 색으로 바뀌죠. 요새는 이제 이런 색색한 동색보다 시간을 조금 입힌 듯한 색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산화를 시켜가지고 색을 좀뺀 다음에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목재 변화 한번 지난번에 우리 건축탐구 집에서 나왔었을 때이 잎해나무가 이렇게 색이 쫙 빠져서 회색빛이 도는 거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그러면 잎해나무 색 빠진 건물은 요 건축탐구 집 영상에서 봤었고 다른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잎해나무 색 변색하기 전에 매장재로 쓴 건물은 어떤 걸까?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은은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재료의 물성, 그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건데 건축물은 페인트 칠한다, 칼라였죠. 페인트 칠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재료의 시간성이 더해져서 찾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벽돌 건물에 대해서 또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칼라는 벽돌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르죠. 얘는 완전히 빨간색인 것 같고, 얘는 파벽돌로 해서 질감이 있으니까 색채도 이렇게 백화된 거랑 섞여서 같은 벽돌이어도 색깔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재료의 가공이고 우리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것도 있죠. 가공할 때 네모난 벽돌을 붙이느냐, 아니면 이렇게 깨진 벽돌을 막 붙이느냐, 요 몰탈의 작업, 줄눈요. 줄눈의 작업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백화가 일어난 건데, 이게 시간을 느끼게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거 조금,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고요. 이거를 이제 거기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색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런 자연의 흑색 또는 모래색을 집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런 나무의 계단과 나무의 데크를 연결해서 가지고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한이 디자인 그룹이죠. 놈 아키텍트에서 시사이드 어버드라는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디자인 방식을 썼다라고 해서 자연 친화, 자연의 요소를 계단 데크 내부까지 끌고 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른 상상. 어떻게 상상을 하냐? 한번 제가 잉크를 바꿔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우리가 타일로 했다. 색색거리는 타일을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여기를 흔히 많이 쓰는 뭐더 화려한, 조금 더 화려한 칠을 한 예를 들어서 위아래를 조금 달리 칠을 한 팔이나 돌바닥으로 만들었다. 고 이거랑 어울리게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타일을 넣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대충 색감만 입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이 자연하고 느낌. 지금 이 재료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 재료는 현재 이 사진에 보여주는 건 나무, 목재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타일. 세라믹 종류? 이런 걸로 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 느낌이 정말 다르죠. 그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자연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얘를 조금 다운된 그리고 자연하고 친화적인 재료를 쓰는 거고, 아, 나는 무조건 화려한 걸 좋아해. 그리고 약간 산뜻한 게 좋아. 그래서 컬러풀한 색감이 좀 팍팍팍 살아있는 그런 제조를 썼으면 이 느낌이 굉장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칼라잖아요. 건물에서의 칼라는 재질로 그리고 가공법으로 바뀌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외부와 공간의 사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건축가가 건축주와 함께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연과 대비돼서 내가 나는 세련된 도시미를 주겠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자연하고 이어지는 느낌을 줄 건지 그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시마크 강릉 요 부분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데, 요거 지금 영상이 자꾸 길어져서 요것도 수업 시간에 실시간 참여 가능하니까요.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도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는 자, 우리가 공간을 같이 이용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 자체가 서로 공유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정자를 같은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교류 공간, 소통의 공간이었죠. 그래서 곳곳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정자는 자연과의 어떤 그런 교감을 중요시해서 형태는 똑같지만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뷰가 달라서 그걸로 공간감을 달리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물가,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거는 아니지만요. 커뮤니티 시설로 볼수 있습니다. 정자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이것도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는 최근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카페가 굉장히 개방된, 도서관과는 다르게 개방된 부분의 시끌시끌한 이야기가 들을 것 같고, 자연을 이렇게 통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의 예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는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그 무역센터 밑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죠. 이거 책들 위에는 가짜 책입니다. 여기서 책 보는 사람들 더 많죠. 이게 우린 현대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통한 교류, 커뮤니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